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음악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은 창의적인 부분들을 좀 작품에 녹여놓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에비뉴의 성재현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또 외형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에릭이라는 그 배우가 맡은 역할이 사운드 디자이너, 폴리 아티스트 이런 직업인데요. 영상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들려지는 모든 사운드, 그 사운드를 이렇게 만드는 그 직업을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있고 또 제가 움직일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사운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판타지나 세상에 없을 것만 같은 장풍을 쏠 때 나올 법한 소리라든지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소리들은 만들고 있는 소리들은 관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어떤 영상의 사운드를 시청하고 또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수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은 창의적인 부분들을 좀 작품에 녹여놓는 것.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디자이너마다의 어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소리를 디자인하고 그 장면에 어울리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조금은 좀 다른 지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음악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은 저도 정말 몰랐고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도 되게 좋지만 또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의 사운드라고 하는 게 뭘까? 라고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엔 정제된 소리가 있고 정제되지 않은 소리가 있거든요. 시냇물에서 조약돌을 하나 주우면 이 조약돌의 크기나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사운드들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그 효과적으로 뭔가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언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풀샷일 때와 바스트샷일 때와 클로즈업일 때 어떤 사운드적인 부분들의 멀고 가까움의 정도들, 중요도라든지 샷에 보여지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또 사물들도 많고 거기에 대한 사건들도 많은데 어떤 사건을 강조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운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진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면 영화를 좀 많이 봐야 되고 그 영화나 영상에서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좀 이 사운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음악을 듣는 것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음악들 그리고 또 장르도 가리면 안 되고 들려지는 모든 사운드들을 잘 듣고 관찰하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사실은 저희 사운드 디자이너의 공부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직업적 프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좀 기억이 나는 작품이 박재범 감독의 그 빅피쉬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세월호 관련된 그 부분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말하고자 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진정성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닷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소리들도 쓰지만 진짜 목포에 있는 바닷소리를 한번 애니메이션에 한번 넣어보면 누군가에겐 그 진정성이 조금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기와 장비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사실은 그 목포에 내려가면서부터 계속 울면서 갔는데 그 녹음을 하는 그 순간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바닷소리를 녹음하고 또 그 소리를 실제로 제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고 또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장편 상업 영화 정말 아주 큰 영화들보다도 저한테는 아주 깊은 울림으로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K-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해외에서 너무나 많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컨텐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OTT 그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국내 OTT들도 많고 또 공중파도 있고 굉장히 채널이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운드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도 아마 전망이 굉장히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던 그렇지 않던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꿈꾸고자 하는 일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